자, 삼성전자의 대안주 두 가지를 한 분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죠. 반도체 업황 호조에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월덱스를 한 분 가지고 오셨고요. 자,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차라리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한 분은 한송네오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월덱스와 한송네오텍, 삼성전자의 대안주로 어떤 게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대안주가 공개가 됐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월덱스부터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요즘 반도체 쪽에 소재 쪽도 2차 전지만 소재냐, 반도체도 소재가 있다라는 그렇죠. 쪽에서 요즘 대표 주자 원익 QNC 같은 경우 계속 고점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소재 또 한 축인 월덱스 같은 경우도 어떤 실적 동향이나 변화를 보게 되면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쪽에 실리콘 관련된 전극과 링, 이쪽은 네. 에칭 공정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쪽이죠. 장비에 들어가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쿼츠나 알루미나 같은 파인 세라믹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소재부터 제품, 일관 생산체제 갖춘 상황 쪽에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공정 기술이 미세화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수혜적인 측면들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이 회사도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증설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5공장의 증설이 완료가 됐는데 매출 500억 정도 규모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실적 변화가 매출적으로도 업사이드가 더 늘어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460억, 한 28%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올해 선행 PER로 보게 되면 주가가 한 11배 PER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의 변화와 함께 한 단계 레벨은 계속 상승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월덱스를 제 대안주로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반도체 업황,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자. 실적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월덱스 어떻게 보세요, 정태현 팀장님은? 월덱스, 그러니까 이게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결국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고차인 것 같아요. 월덱스가 뭐 좋고 나쁘고 이렇게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뭐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주를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어쨌든 뭐 대규모 투자보다는 뭐 공정, 그러니까 지금 5공장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출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간 소모품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소모품 회사를 봤을 때 주가가 제일 흐름이 괜찮은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월덱스 뭐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 네. 플러스 알파로 실리콘 파츠뿐만 아니라 실리콘 링 증착 장비 들어가는 것. 증착이란지 아직은 식각이네. 식각에 들어가는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소모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월덱스도 괜찮지만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건 하나 머티리얼즈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대안주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정태현 팀장님은 OLED를 네. 오히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고를 준비할 때는 한송네오텍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대안주로 삼성전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지금 갑자기요? 갑자기 그 바꾸는 건 아니고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실적의 포인트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기가 수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모바일 디램도 조금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 코로나가 좀 심하다 보니까 락다운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전하고 스마트폰 공장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베트남에 있어서 좀 돌아갈 가능성이 공정이 좀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또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기의 경쟁업체들, 그러니까 일본의 그 MLC 경쟁업체들이 베트남 쪽에 공장이 말레이시아 공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락다운이 걸려버리게 되면 또 상대적인 수혜가 삼성전기로 가거든요. 삼성전기는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중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계속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서 MLCC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실적 수혜를 보는 게 삼성전기 봐지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송네오텍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한송네오텍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바꿔도 될까요? 그럼 좀 바꾸겠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바꿀까요? 네. 네. 삼성전기를 그럼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 전기 같은 게 반도체 기판이라는 이제 MLCC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뭐 사업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스마트폰 뭐 부분이고 반도체 기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쌍두마차, 기판, MLCC 이쪽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가 원래는 삼성전자랑 주가가 동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발 늦게 상승했다가 또 빠지는 것도 한 발 늦게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월 달에 먼저 고점을 찍었지만은 삼성전기는 시간차를 두고 4월 달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양 두 종목 모두 하락을 하다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턴어라운드 계기가 결국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 MLCC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필수품 외에는 락다운을 다 걸어버리고 있어요. 8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MLCC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MLCC 업체들이 지금 저 그 해외 기지로 말레이시아 쪽을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고품질의 MLCC였던 생산이 좀 지체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기가 수혜가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는 현재 공장이 한국, 필리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락다운에서 살짝 피해가게 되면서 MLCC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뭐 상당히 뭐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완만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였던 주가 흐름 정도 만족하신다면 대안으로서 삼성전기를 보시더라도 네.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종목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네, 처음으로 저희가 이 방송 중에 갑자기 대안주를 바꿨는데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삼성 그룹주 내에서 오히려 네. 실적이 개선되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삼성전기가 네. 실적 개선세도 좋고 주가 흐름도 최근에 좋기 때문에 삼성전기로 급 변경을 해 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네. 보세요? 반칙입니다. 근데 삼성전기 한성네오텍 아니죠, 그러면? 네, 네. 삼성전기. 네, 예. 한성네오텍 가지고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하셨듯이 동남아 공장이 있긴 있습니다. 뭐 태국도 있고 필리핀, 베트남 다 있는데 주력으로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약간 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코로나19가 나오는 상황 때문에 뭐 피크아웃 이런 얘기를 약간 시기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또 집중돼 있고 그에 따른 영향이 만약에 3분기 정도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또 나아질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국한하는 것보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어떤 삼성전기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제품 가격들과 함께 변화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대 요인이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 지금 뭐 급변경했지만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 저희 종가 19만 4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종가 수준 19만 4천 원 정도 충분히 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1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21만 원이 돌파가 되면 전고점 22만 3천 돌파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차 목표가를 21만 원 정도 설정을 하고 싶고요. 뭐 선적가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 5천 원 정도 뭐 설정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월덱스 김민수 대표님의 가격 전략도 주시죠. 네, 일단 반전 시도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네. 매수가는 2만 7천 원대 초반 정도까지 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 정도 실적이면 직전 고점 때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3만 2천 원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로 오늘 월덱스와 삼성전기를 제안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흐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드금융 정태은 팀장님인데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